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틀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취소 품목은 휴젤 주식회사 보틀렉스주 4개 품목과 파마리서치 바이오 리엔톡스주 2개 품목입니다. 이 중 파마리서치 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